해야 되잖아. 이거 올리는 것도 귀찮아. 자, 지칭 대상 세부 내용 파악. 이거는 뭐 딱히 방법이 없이 그냥 해석하는 수밖에 없어서 한번 볼게요. Bibiana was the only daughter of Baron Landshort. 아, 베론이 이거 남작이라는 말이 있을 텐데 랜드쇼트 남작의 유일한 딸이었네, 비비아나가. She had been brought up, 키워졌네요, with great care로 by her aunt Catherine. Catherine에 의해서 길러졌고, 비비아나가. She was skilled in all areas of knowledge. 그녀가 모든 분야의 지식에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니까 she는 여기서 Catherine이 되겠네. Necessary to the education of a fine lady. 그러니까 그 옛날 시대잖아. 그 the lady라고 하죠. 숙녀의 교육에 필요한 어떤 지식의 모든 부분에 그녀가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under her care, 자, 그녀의 보살핌 아래에서 그녀는 자랐다. 능력이 있게 자랐다라는 거니까 2번이 비비아나가 되겠죠. Ellie walked to school in her new shoes. Ellie는 새 신발 신고 학교 걸어갔네. Miss Smith noticed her shoes. 스미스 선생님이 신발 알아봤네. Those aren't suitable for school. 그거 학교에는 좀 안 맞는 신발 아닌가? The school uniform은 오직 black이나 dark blue shoes만을 요구한단다. She said, 그녀가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그녀는 Miss Smith가 되겠죠. Her voice is cold.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요. Ellie took a deep breath. 한숨을 쉬었죠. The shop didn't have black shoes. 어, 반항하네요. 가게가 까만 슈즈가 없었어요. 라고 she said. Ellie가 얘기를 하네요. 누가 들어주겠니? 까만 신발 안 파는 가게가 어딨냐? 까만 신발만 파는데 밑줄 치인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내꺼 다른 것에 와 2001년 8월에 콜린 브렉쇼로 39살인 사람이랑 그의 여자친구가 택시 탔네. 택시에서 브렉쇼의 girlfriend가 보게 됐네. 드라이버의 신분증 배지를 그리고 봤어요. 그의 이름이 베리 브렉쇼인 거를 봤네. 어? 우연히 그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님 신분증이 이 남자친구의 그 성이랑 같아. 그죠? 남친은 콜린 백슈인데 기사님은 베리 백슈야.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The driver was Colin's father. 진짜 아빠였네요. Whom Colin hadn't seen. 아이고 근데 남자친구가 보지 못했대. 아빠를 만나지 못했대. 1966년부터. Colin의 parents의 marriage가 아 산산조각이 났구나. 왜? 그의 아빠가 serving in the army. 군대에 계셨구나. 홍콩에 있는. 홍콩에서 군대에 계셨구나. 그때 이후로 Colin had always assumed that. Colin은 항상 생각해왔다는 거지. 추정해왔다는 거지. He was dead. 여기서 he는 아빠네요.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여기도 그 기사님이잖아. 기사님의 이름이 Barry Beckshaw니까요. Barry wasn't dead, however. 그러나 돌아가시진 않으셨고 사실 최근에 he had been living just a few blocks. 여기도 아빠겠네요. 아빠가 그냥 살고 계셨다라는 거지. 몇 블록 떨어져서 그의 아들한테서 몇 블록 떨어져서 살고 계셨던 거야. 그걸 알지는 못하고 Barry Beckshaw는 이제 61세가 되셨는데 리포터에게 말씀을 하신 거야. 그는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When he first said, I'm your son, 아들이 말했겠죠. 저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쭉 읽어서 푸는 내용이라 오래 걸릴 일이 없겠죠. 아, 얘도 그거네. 자, 얘는 얘부터 읽어야 되죠. 지문 여기 밑에 한글 지문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보육원에서 자랐다. 맞네요. After her father died, 한 다음에 her, 뭐야, she was raised in an orphanage. 니가 맞겠죠. 10대 때 선원들의 식당과 배에서 요리를 했다. 맞네. Performing as a teenager. 어디서 세일러들의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배에서 민델로에 있는 하버에서 여기도 맞겠네. She gave up music in 1970s. 1970년대 그만뒀다고 했으니까 85년에 그만둔 건 아니겠죠. 그죠? 1970년대 그만뒀다고 했죠. 근데 가난한 사람이 예술을 사랑하는 것보다 슬픈 게 있을까? 결국엔 생계 때문에 포기하잖아.
자, 몰디에 관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보자. 주간 칼럼이 400여 개의 신문에 실렸다. 그럼 우리 여기 400개 찾으면 되잖아. 400여 개의 신문에 her weekly column이 appeared 맞겠죠, 그죠? Mark Twain 찾아볼까, 여기. 요 다섯 번째 줄에 Mark Twain에 있네. 떠올리게 했다, 사람들에게 Mark Twain을. 좋네요. 대학에서 언론학을 공부했다. 여기 journalism 보입니까? 맞겠죠. 정치계에서 일했다. politics가 보이나요? 여기 있는데. 그리고 passionate critic. 비판했네요. 이라크 전쟁을. 그죠? 그럼 4번이겠다. 그다음 2007년에 disease로 사망했는데. 잠깐만. 뭐야 이거? 암 진단이 1999년에 받은 거고 마침내 그녀의 전쟁에서 졌다. 그 질병과의 전쟁에서 2007년에 졌다니까 여기 사망한 거 맞네요. 4번이겠죠, 그죠? 이렇게 풀면 한 20초 정도밖에 안 걸려. 알겠죠? 얘 보고 위에 바로 찾아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많이 풀다 보면 보여요. 크리틱, 비평가 맞잖아, 그지? 옹호하는 사람이면 advocate 이런 걸로 나오지 않아? 그지? advocate 기억나세요? 모르나? 이거 옹호자, 지지자 이런 걸로 나온다고. 크리틱 하면 뭐야? 비평가, 평론가, 비판하는 사람. 크리티사이언스 이런 걸로 나오죠. 자, 쭉쭉 보자. 나머지 내과 다른 것은 그래 누군데 한번 보자. Jane's five-year-old daughter Regina wanted to be a princess. 아이고, 제인의 다섯 살 난 딸 레지나가 공주가 되고 싶었네. 근데 공주는 엄마 아빠가 일단 왕족이어야 되는데, 그죠? Jane said the walls in her room are covered with princess posters. 누구의 방이겠니? 레지나의 방이겠죠, 그죠? There's only one problem. Her room is a complete mess. 근데 방이 난장판이야. 공주 방은 그렇지 않은데. So Jane decided to understand Regina by looking at Regina라고 읽으시면 제 학교고요. 이거 레지나라고 읽으셔야 돼요. By looking at the world through her eyes. 그녀의 눈을 통해서, 레지나의 눈을 통해서 looking at the world를 보려고 했다. To do so, 그렇게 하기 위해 Jane asked her daughter to show her. 그녀에게 보여달라고. 제인이 그녀의 딸에게 요청했어. 보여달라고, 그녀에게. 여기서 그녀가 누구겠니? 딸한테 요청했는데 그러면 나한테 보여달라는 거 아니야. 제인이니까 정답은 3번이겠죠. How to make sunflowers. 아, 해바라기 어떻게 만드는 건지. Paper plates로 어떻게 만드는 거지? 보여줘. 라고 엄마한테 보여줘. 라고 말한 거겠죠. 그래서 얘는 3번이겠고요. 나머지 대상의 내과 다른 것은 얘는 쉬워서 얘들아 읽으면서 해석이 되는 게 좋아요. In 1807, Napoleon이죠, was feeling very good about his recent successful negotiations with Prussia and Russia. 맞아, 옛날에 프러시아 공화국도 있었나? 그죠? 프러시아랑 러시아 사이에 그 successful한 협상을 해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았대, 1807년에. 축하하려고, 기념하려고 나폴레옹이 제안을 했다는 거죠. Everyone should enjoy it. 야, 니네 전부 다 참가해. 어디야? 래빗 헌트에 다 참가해. It was organized. 자, 그게 어떻게 누구한테 의해서 조직이 된 거예요? By his trusted chief of staff. 얘도 높은 건데.
그 신뢰 안은 여튼 얘는 나폴레옹의 신뢰 안은 그 뭐 군인 중에 하나일 거예요. Alexander Belfier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Who was so eager to impress Napoleon? 얘가 근데 나폴레옹한테 인상을 주고 싶어가지고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데 미치는 거야. That he bought thousands of rabbits. 그래서 수천 마리의 래빗을 산 거죠. To ensure that there were plenty of animals for everyone to hunt. 왜? 여러분 모두가 사냥하시기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동물이 있어요 라는 걸 확신을 하려고 수천 마리를 그냥 사버렸다는 거죠. Hunters arrived and the servants released the rabbits. 그래, 자, 헌터들 도착했고 하인들이 래빗들 풀어줬고. But disaster struck. 근데 재앙이 발생했죠. He had bought pet rabbits instead of wild rabbits. 이거 나폴레옹이 들고 온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야생 토끼가 아니고 귀여운 토끼를 끌고 와버렸네. 그 pet rabbit, 집에서 키우는 애완 토끼 있죠. 그러니까 살려고 토끼는 게 아니고 뭐야? They found a tiny little man in a big hat and mistook him for their keeper bringing them food. 그냥 얘가 그 애완토끼가 쬐깐한 그냥 남자를 발견을 한 거야. 큰 모자를 쓰고 있는. 그리고 오해한 거지 그를. 나폴레옹을 뭘로? 키퍼. 우리의 사육사구나. 우리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사육사구나. 그러면서 이 헝그리 래빗츠가 나폴레옹한테 그냥 탑스피드로 달려가 버렸다는 거지. 내용이 재밌어서 그냥 계속 읽고 있는 중. 그래서 나폴레옹이 어쨌대. 다른 옵션이 없었죠? 토끼는 거 말고. 하필이면 애완 토끼를 수천 마리나 사오시면 어떡해요, 그죠? 됐고요. 근데 나폴레옹 키 작다는 거 사실 아니라던데 아직도 타이니 레더맨이라고 나와. 그 시대상에서는 큰 편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면 작죠. 세상이나 풀자. Walter Lane was an emergency room doctor. 아, ER 닥터구나. 응급실 닥터라는 거죠. 워터린이라는 사람이. Walter Lane이라는 사람이. One night, a patient who did not need emergency care kept insisting on sharing his life story with the staff. 그러니까 뭐야? 응급실에 어떤 환자가 왔어. 근데 emergency care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네? 뭐 하려고? 그의 life story를 그 직원들이랑 그 병원 스태프들이랑 나누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환자다. 환자니까 피라고 써놓을게요. After some hours, 몇 시간 지나고 나서 the frustrated staff, 그 기가 빠진 스태프는 try to kick him out, 그 환자를 쫓아내려고 했죠. 야, 그래도 몇 시간이나 들어주셨네. 대단하다. Dr. Lane suggested that the staff take a break. 야, 너 직원아, 너 좀 쉬어라. 너 좀 쉬어라 from the patient. 환자한테 좀 쉬고 and go back to their other duties. 그리고 너네 원래 해야 될 일 있지? 그거 그냥 하러 가. 이렇게 하신 거죠. Dr. Lane would speak to the man himself. 그리고 그 남자한테 직접 말을 걸기 시작하셨어. Then he made the effort to truly understand the patient. 그리고 그 Dr. Lane이 노력을 했지. 진짜로 그 환자를 이해시켜 보려고. 아, 저희 지금 여기 바쁜 거 다 안 보이세요? 하시면서 했겠죠. The doctor discovered that. 근데 그 의사가 알게 된 거야. He just wanted a new doctor. 이 환자가 그냥 새로운 닥터를 원했다는 거. 하지만 couldn't get an appointment. 근데 약속을 잡을 수, 예약을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For 6 months, 6달 동안. 이게 이 사람의 스토리였던 거지. Dr. Lin called the doctor for him. 그 환자를 위해서 의사 불러줬고요. 그리고 2주 만에, 그 2주 안에, 2주 뒤에 예약을 잡아줬다라는 거지. The patient left the room within 30 minutes. 환자가 떠났어. 그 방을 30분 안에 떠났어. He thanked me a lot. 그는 저한테 많이 고마워했어요. 린 박사가 말을 했죠. 린 의사가. He said the staff were not able to solve the problem. 그는 말했어요. 그 직원은 아마 그 문제 해결 못 해줬을 거예요. 왜냐면 they were not even trying to understand.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의 상황을. 그러나 그 relationship에 집중을 하고 working to get a real understanding, 그 understanding을
정말로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함으로써 he was able to find. 그는 찾을 수 있었어요. solution을 quickly 재빠르게. 어 뭐야? 5번 같긴 한데 그가 솔루션을 찾을 수 있었다. 솔루션을 찾을 수 있었던 거는 이 의사 선생님밖에 없잖아. 환자가 라이프 스토리 공유한 거 맞고 환자 쫓아내려고 한 거 맞고 환자는 그냥 뉴 닥터 원했던 거 맞고 환자를 위한 닥터를 불러줬다 맞고 5번 맞겠네요. 아, 닥터 린을 그냥 히라고 표현한 거네. 닥터 린은 솔루션을 재빠르게 찾을 수 있었으니까. 4번. 아 그래 이런 거 좋죠. 모건 달러. 원본 디자인 오리지널 디자인일까요? 여기 있네요. The original design remained hidden for decades. Decades는 십수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백년은 아니겠죠. Hundreds가 아니잖아. 최근에서야 실물 real 안 보이는데 읽어보자. 어, 그러나 최근에 Morgan 스케치북이 발견이 되었고 The Lost Masterpiece 그 잃어버린 명작이 마침내 만들어졌다. 어? 그럼 실물 제작된 거 아닌가? 세모. One side of the coin shows Lady Liberty dressed in a beautiful gown. 그러니까 코인이 제작됐는데 한 면에는 Lady Liberty가 그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올리브 브랜치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13개의 별에 의해서 감싸져 있고요. 이게 뭘 나타내는 거야? 미국의 13개의 주를 상징하는 거죠. 그녀의 네임이 대문자로 쓰여져 있고요.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아메리칸 이글이 있네요. 근데 뭐야? 날개가 접혀 있으니까 4번도 아니겠죠. 그럼 몰건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레이디 리버티가 새겨져 있는 거라며. Also visible are three arrows made of olive branches. 뭐야? 올리브 브랜치로 만들어진 세 개의 화살도 보이고요. Coin은 is dated 1867, the year it was designed by Morgan. 주조된 연도가 아니고 디자인된 연도잖아요. 주조된 연도는 이때 아니야? 수십 년 동안 감춰져 있다가 최근에야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만들어졌잖아. 그럼 1876년은 최근이 아닌데? 2번 맞는 거 맞죠? 아, 이 사람이 아메리카의 greatest한 코인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구나. 아... 모건 달러. 근데 100달러짜리 골드코인이 본 적 있냐? 100달러짜리 골드코인이요? 100달러요? 코인을 방금 잡고 내가 아는 코인은 그렇게 생긴 그거밖에 없나? 하여튼 최근에야 실물이 만들어진 거 맞고 주조된 연도가 아니고 모건에 의해서 디자인된 연도가 새겨져 있는 거 맞고. 5번 폴 디락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 퀀텀 메카닉스 뭐예요? 양자 역할. 이거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죠. 그죠? 과학 발전에 공헌한 영국의 물리학자였다. 피지시스트 어딨어요? 일단 피지시스트 맞고요. 아 이론 물리학자네요. 잉글리시 Theoretic Theoretical Physicist 맞고요. Great Contribution 한 것도 맞네요. 말수가 적어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맞네요. 사람들은 놀렸어요. 그의 Vocabulary를요. 뭘로만 구성되어 있어? Consisted of only yes, no, and I don't know. 그죠? 말수가 적네. 세 개밖에 없잖아. 그죠? 언변이 부족한 대신 수학적 능력을 갖추었다. 어딨어? Lack in speaking
in his mathematical ability. Made up for.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보상을 원래 줬다라는 말이거든. Made up for. 그러니까 이 자 그가 스피킹에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어디에서 그의 수학적인 능력에서 그걸 보상했다 이런 말이거든. 보완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수학적 능력 갖춘 거 맞겠죠? 어, 양자역학 어딨냐? 퀀텀 맥 메카닉스는 아 이게 역학 메카닉스가 역학이야? 그렇지 역학이지. 어. 어 커넥티드 했네. 부분적으로 뭐를 The theory of quantum mechanics는 아인슈타인의 theory와 여기 4번도 봤는데. 어? 노벨 프라이즈 수상됐네요. His first thought was to turn it down. 근데 그의 첫 번째 생각은 뭐였대? 그걸 거절하는 거였대. 왜? To avoid attention 하려고. 하지만 그는 항복했죠. When told, 들었을 때 he would get even more attention. 야, 너 그럼 관심 더 받을걸? If he refused to accept it. 그거 받아들이는 거 거부하면 너 관심 더 받을걸? 야, 끝내 거절하진 않으셨네. 그렇죠. 노벨상을 거절한 과학자 이러면서. 관심을 더 받으시겠죠? The white-crowned sparrow에 관한 내용들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새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가 어디 있을까요? Important 여기 있네. 아이, 첫 번째 줄에 있냐.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한테 연구하는 새의 행동을 좋네요. Suckered males. 이동하지 않으려 한다. They do not move from their territories. 여기도 나오네. 2번 좋고요. 높은 곳에 풀로 둥지를 만들어. Hi. 짜네요. Grass nest. 풀로 만들어진 둥지를 높은 데에 맞네요. 풀로 둥지 만드는 거 맞고요. 씨앗, 곡식, 곤충 등을 먹어요. 어, 여기 있는데. 이 새의 다이어트 식단은 주로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잖아. 오케이. 근데 땅을 수색해? Forage on the ground. 맞네요. 땅 수색하는 것도 맞죠.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요? Unlike many other wild birds. 아닌데 달린데?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많은 다른 wild birds랑 다르게 population은 stable하네요. 안정적이네요. 5번이겠죠. 이거 네, 이 파트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 것 같지? 원래 고난도 5번까지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지? 이 파트 문제가 너무 많은데? 대신에 고난도가 없어요. 하, 고난도가 읽기 어렵지 않을까?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은 현대 심리학의 창시자 모던 사이콜로지의 파운더 맞네요. 자신을 심리학자로 칭했어. Call himself a psychologist이고 first person 맞네요. 의학 전공하고 심리학 의학도 있어? 어, 여기 있네. 그의 interest in psychology, 심리학은 시작됐대. 뭐하고? 의학을 majoring, 전공하고 나서 맞네요. 실험실 laboratory 여기 있는데 the first formal laboratory 설치했다. 최초로 실험실인데 어떤 실험실? psychological research를 위한 실험실. 그럼 얘도 또 약간 5번인 것 같은데 의식과는 무관한 정신연구. 무관한이니까 관련 있는 것 같은데. Under strict laboratory conditions, he observed and measured responses of his human subject to various sensations. He focused on the study of the mind through scientific methodology. 메토돌로지가 뭐지? 나 이거 기억 안 나. 방법론? 메소드가 방법이니까 방법론 맞지 않을까?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마인드 연구했다. Which for him meant the study of the consciousness and perception. 아니네, 인지랑 인식 다 연구했는데. 'The standards of experimental psychology from establishing its scientific credentials.' 어, 공로도 있고. 어, 오케이. 5번 맞겠네요. 무관하다라는 말이 없네, 그지?
컨셔스니스가 있기 때문에 의식과 무관할 수 없지. 와 준동사다. 뭐야 디시다라는 섬은 스몰 아일랜드네 뭐라고 일컬어지는 그것의 이름을 아이고 1493년 얘는 현재 시제인데 얘는 시제가 다르네. 해브 PPY 하자. 시제 다른 거. 아이고 동사 원형이야 ing야. 근데 이거 얘는 쉽게 풀려고 하는 것보다 앞에 거부터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해석이 자연스러우면 맞추더라고요. Managers are no longer primarily responsible for gathering information from employees working below them in the organization. 매니저는 더 이상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서? 정보를 모으는 데 있어서. 정보를 어디서 모아요? 직원들. 근데 어떤 직원들? 그들 아래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 조직에서. 그리고 나서 명령을 하죠. 이러한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어? 결정을 하는데도 책임이 없나? 근데 정보를 모으는데도 책임이 없다며.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을 명령을 내리는데도 책임이 없지 않을까? 폴 다음에 연결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한번 봐야겠다. Plenty of people allow themselves to 여기는 뭐야? By pessimist 보이는 순간부터 be affected다 그치? 어 이거 making인지 확인 한번 하자. 어디요? 어디 나와? 어 메이킹 맞네요. 어, 책임 없다니까. 아 이거 잡지 다시 올리기 귀찮은데 이거 답 매기고 가자 얘들아. 3352555 맞는지 확인하고 가자. 3352 오오오 냉. 그 다음에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콤마가 더 하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커버링 맞는 것 같은데. Research finds that around half of SNS is me focused. 포함하면서 what people are doing now, 또는 something that has happened to them. 그 다음에 found that disclosure of information이겠다. 왜냐면 얘는 동사의 성질을 가진 애거든. 그러니까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근데 여기 목적어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disclosure. 여기도 sharing이겠네요. activated가 동사네. 그럼 몇 번이야? covering, disclosure, sharing 2번이네. 아 실용자료 도표다. 안내문에 넣고 자할 때 알맞은 소제목을 고르라고? 적용시키기 위해서 you must be able to commit to the November 2020 through May 2021 activity schedule. 2020년 11월에서 2021년 5월까지. 소제목? 요구사항 아니야? 지원하기 위해서. Requirements 맞을 것 같은데? 볼까? 어 헷갈려. Requirements 맞다 자격. 전념할 수 있어야 된다. 어 뭐 소제목을 찾으래? 이런 문제
나오지도 않는데. 보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찾아봐. 이거는 할 수 있죠? 6세에서 12세. 아, 하가의 직업과정 어딨냐? 아, 직업과정이 아니고 작업과정이었네. 두 달? 두 달 연말이 어딨어? 견학 소요시간 1시간 넘네. 견학비 사전 지불이야? 어딨어? 그렇네. 3번 아니냐? 그쵸? 어? 야, 두 달 찾아봐.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견학비를 사전에 지불하면 최고 좋지만 너는 그 네가 방문하는 날에 내도 된대. 그걸 해야 한다니까 얘가 아닌 것 같아. 아, 그죠? 어, 얘가 아니겠네. 두 달이면 7월, 8월. 아, 두 달 되겠네. 5번 하자, 5번. 7월, 8월 해야 한다, 안 적어. 해도 된다. 그니까. 일치, 오, 일치하지 않으면 됐어. 다음 문장을 읽고, 아, 아래도표랑 일치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20에서 34 에이지 그룹에서 맨의 수치는 5%포인트 더 높다. 그렇네. 55세에서 64세는 high blood pressure was more common in men than women. 아니잖아요. 남자한테서도 보편적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아니겠죠. 여자가 더 높은데 54인데 씨. 도표의 소재 뭐야? 고혈압이잖아요. High blood pressure 아시죠? 풀어보자, 풀어보자. 4번부터 읽어보자. 55세 이후에. 5번이죠? 네, 맞아요. 그렇네요. 아이씨. 딱표 한 문제 앞에 있던 그 포스터 한 문제? 쌤, 5번부터 하면 안 돼요. 그냥 4번부터 보세요. 4번 이런 거는 문제. 딱 이런 거는 4, 5번에 되게 많이 나와. 그래, 일치하는 거 보자. 5번부터 보자. 면접은 4, 10월 마지막 평일에 또, 있다. 아, 근데 저런 거는 3, 4번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주말이니까 아니고. 예로 회사를 기획한다. 추후 추천서? 이런 거 항상 보면 안 되지 않나? 안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자격이죠. 나 뭔, 이거. 13살도 지원할 수 있다. 틴즈니까 맞지 않나? 아, 아니네. 적어도 14 years네. 2시간인데? 4번 같은데? 추후 추천서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가 추천서인데. 모의고사에 이런 문제만 제발 수능에 이런 문제만 이런 문제만 나오면 다 맞지. 그러면 얘도 좀 많은 것 같다. 일치하지 않으면
쉽잖아. 뭐가 6번 뭐냐. 그러니까 도표도 고난이도 적응도 괜찮고. 나도 나 막대는 이거 약간 꺾어서 그랬어. 같아. 근데 저거 온컴플레션이란 말이 추후회라는 말인가? 근데 저거 그래서 괜히 딴 거 가서 다 봤잖아. 3개 있는 거 처음 봤어. 그니까 줄 3개 아 종료시 이런 말이네. On completion, complete 되고 나서니. 아 complete 되고 나서인가봐 이게. 완성시. 아 준공시. 이제 답하긴 할 거니까. 도표가 왜 이상하게 생겼다고요? 일치하지 않는 것도 읽어보자. Wilderness volunteer 구하는 거네. 됐어요. 네. 네. 12명이나 또는 그것보다 더한 거니까 최대 12명이죠. 네. 네. 리미티드. 아, 항상 북클럽은 항상 나오더라. 또 일치하지 않는 거 보자. 아, 맞아 맞아. 북클럽은 항상 나오는 거 같아. 과학과 기술이요. 원래는 프리 파킹인가? 원래. 뭐지? 에서 전화해야 된다고? 이상한데? 이거 4번 회의실에 전화해야 된다라는 거지? 회의실에 전화라는 거잖아. 에서가 아니고. 네. 그치. 14층에 있는 로비에 있는 회의실에다가 전화를 해야 된다. To be let in. 들여보내달라고. 와, 뭐, 나 원 이것도 많이 안 봤는데. 원? 원? 그냥 나 이런 막대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 막대가 많이 나오고 아까 꺾은선은 하나 두개 파는 거잖아. 두 개부터 평균 시간이네. 하루에 레저나 스포츠 액티비티에 너무 나이 차가 심한 거 아니야? 4분의 1 아니에요? 뭐가요? 네. 이거. 그죠? 네. 나 4번부터 봤는데. 0.8이랑 0.2다 보니까. 5번부터 이상했어. 이제 잠깐. Immigration은 입국, Emigration은 출국. 아, 뭐냐 이거. 왜? 높다 아니야? 그쵸? 응. 4번부터 봤는데 이미그레이션에서 같은 이유를 꼽은 사람들보다 10% 더 높다고 해야 되지 않나? lower than이 아니라 higher than이 돼야 되겠네. 세 번째. 응. 아, 아.
미치지 않는 것. How well, 얼마나 잘 이해하니 글로벌 워밍을. 그러면 좀 딱히가 생긴 것 같아. 책이나. 대립을 잘 알고 있다. 2008년은 다 녹음부터 보고 있는 것 같아. 지금까지 위에 나온 게 하나도 없어. 4,5번이 많이 나와. 4,5번이 많이 나와. 4,5번부터 보고. 3번 볼까? 나 3번 볼게. 됐어요? 다 more than half가 아니지. 네. more than half가 되려면 다 50이 여기 이상이어야 되잖아. 네. 근데 여기는 내려가 있으니까. 주격보호로 쓰이는 준동사 이름도 있어. 근데 이게 합치면 다 100%야? 그래야 되지. 86.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근데 100%가 아닌데? 아니에요. 97. 83 99 뭐지? 그냥 그 퍼센테이지여서 그런가. 일단 모든 합치면 다 100% 돼야 되는데? 보통 모든 100% 거 아니라 퍼센트들을 그냥 거의... 합치면 100% 아니야? 근데 거의 다 99. 뭐지? 그러면 절반이 될 수가 있나? 안 되겠지? 그래도 안 되네. 그래도 50까지는 안 되겠네. 100이다? 그래도 50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능수동이는 뭐야? 보이즈는 그냥 워킹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정보가 입력되게 하는 거 keeping people informed가 되겠죠. 봤대요. When I saw the broken machine이 어떻게 되는 거야? moving again. 지각동사 때문에 얘는 moving밖에 안 되네. 틀린 것은 아씨 풀었는데 빨리 찾아보세요. 배가 고프나. 얘도 아무거나 먹을까? 찾았죠? 2번 하시면 돼요. 2번 have니까 make 사역동사 와야죠. 와 재밌겠다. 아 신경 진짜 어리실까? 그만하면 안 돼요. 선생님 안 돼요. 얘 8번까지 한 시간 남았어요. 선생님 성분은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해봐. 아이의 심경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에 밑줄 안 꺼도 돼. 그냥 심경만 골라봐. 아 제일 마지막 줄. 아 제발 기겁하고 좀 슬프고 그래요. 어 입을 없지? 월모품 보이는 거 아니었니? 깨달았어. 너 어디 풀고 있는 거니? 아, 나는 보고 있어. 단어로 보고 있어. 단어로. 안 읽고. 내용 재밌네요. 근데 심경이 내용이 더 재밌어. 아니 이거 교통카메라 교통카메라 번쩍이는 거 보고 아씨야 이거 스피드 때문에 걸렸나 보다 확인하려고 블락 이렇게 한번 돌아가지고 똑같은데 또 지나갔대.
이번에 훨씬 더 천천히. 근데 카메라가 또 번쩍이더라는 거야. 2주 뒤에 그 티켓 두 장 받았는데 보니까 이거 씨트벨트 안 매고 두 번 지나가가지고. 아니 왜 씨트벨트를 까먹지? 개 재밌는 사람이네 진짜. 아 근데 보통 반장이면 소품들이 그러긴 하는데. 근데 우리 음주 단속 있으면 안전벨트 엄청 매는데 안 매고 있다가. 아 맞아요. 뒷자리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어 하면서 바르면 이 뭐야 신강변 하나 풀고 있어봐 물 좀 더 갖고 올게. 재밌는 사람들. 땡카. 아 신경변화 문제들 다 재밌는데 거의. 좀 밥 뜨는 거 먹고 싶은데. 네? 뭐야? 뭘 먹고 싶다고 했나? 그러니까 햄버거 같은 거 말고 좀 밥 뜨는 거 먹고 싶어. 아. 어제도 그냥 저 장모식 가서 뽀글이랑. 긴급 브레이크 잡았네. 이거 글을 목적 파악하는 거야. 아 그래? 아 뭐 해달라. 잘 지내냐 이런 거 이런 거. 아 별일이다. 그래서 나 편지. 아 something miraculous가 해픈드 했구나. something miraculous. 앤토니가 튀어 나갔다고 기차에서? 아이들 잡으려고? 대단하신 분인데? 죽는 거 아니야? 같이 죽겠는데?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데스퍼레이트 했다가 릴리브드 됐네요, 그죠? 아니 기차 달리고 있는데 애들이 두 명이 여기 앞에 서 있었대. 투 키즈가. 그럼 이머전시 브레이크 잡았는데도 안 멈출 것 같았대. 어느 것도 그것들을 살리지 못할 것 같았대. 근데 아주 미라큘러스한 일이 발생했다. 살렸겠다? 그럼 3번이겠다. 재밌어서 좀 더 읽긴 했는데 그냥 평소 풀 때는 읽지 마시고 쭉 내리시면 됩니다. 사람 사는 얘기가 더 재밌죠. 시어머니가 이제 집에 오지 말래요. 누르고 싶잖아. 그런 거 안 나와. 누르고 싶잖아. 어 왜 왜 오지 말라 그랬지. 아 뭔가 그런 내용 안 나오더라고요. 뭔가 너무 예찬가는. 75만 원 환불 안 해줘요. 너무 누르고 싶잖아. 그런 거 아니지. 막장적인 이야기. 그때 읽으시면 되니까. 막장적인 거가 뭔가 막장적인 거 읽고 싶은데 막장이 안 나와요. 어, 의도가 잘 드러난 문장 빨리 골라라. 처음에 슬픈 일 하면 나중에 기뻐지겠지. 아, 그냥 찍고 넘어가는데. 뮤지컬이 본다고? 보인다 아니냐? 아, 됐죠? 뮤지컬이 어떻게 보지? 뭐야, 놓치지 마라 이 원더풀한 쇼를. 이게 그거네. 얘, 이것만 이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네. 아, 난 미카엘의 파더리다. 아, 네 숙제 그 끝낸다고 미카엘. 아, 아니 마이클이잖아 이거. 아니 근데 이거 갑질 학부모 아니에요? 왜요? 마이클이 지금 숙제 못 끝내가지고 너무 불안해하는데 많이 혼내지 마세요 선생님.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숙제를 다 못했다고. 네 감기 걸렸어요 선생님. 그래서 자러 가라 그랬거든요. 혼내지 마세요. 진짜로 연락 와요. 진짜요? 어. 누구한테요? 안 알려주지. 엉엉 울고 있다면서. 저 초딩들한테요? 그럼 에휴. 다음 주 월요일에 내도 와. 될까요? 우리 엄마는 내가 초딩 때 집에서 숙제 하는 걸 보지 못했다는데. 너가 숙제가 있었니? 이러면서. 목적 골라봐. 빨리 하자. 빨리 하고 다 놓치고 니네 밥 먹으러 가. 뭐 먹을지 모르겠어요. 또 먹어. 또? 네?
또 먹으러. 나 뭐 못 봤는데 또 먹으러. 또 먹으러 가자. 두끼? 니네 새 두끼 가도 되잖아. 아 두끼는 제 스타일 아니더라고요. 저 안 가봤어요. 별로 안 맛없어요. 저도 안 가요. 이전에 마스크 한 번 안 써서 쫓겨난 적 있어서 기분 나빠서 안 가요. 이게 그거 만 원 하잖아요. 좀 비싸졌어요. 아 비싸졌어? 네. 유명해져가지고 이 양반 뭐 두끼 때 본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봐야 되겠다. 입부부터 읽었는데? 앞에는 항상 약간 뭔가 좀 설득하는 문장을 꺼내놓고 아니 뭐 자 아니 좀 부탁하는 거 유치원 맞아? 아 프리스쿨 맞네. 프리스쿨이 유치원이에요? 어 5번 맞는 거 같은데요? 아 맞아 맞는 거 같아. 나 위부터 맞거든. 11 교사 맞는 거 같은데. 근데 이 위만 읽어도 그대로 타이밍. 맞아. 너희 동네. 응응 5번 맞는 거 같네요. 마지막으로 아 맞아 우리 아까 그거 도표 답 좀 체크하고 가자요. 아 그냥 이거 다 같이 해서 체크합시다. 아니 내리는 김에 미적분 뭐야. 434544 어, 맞냐? 434544 맞겠죠. 야 틀리는 거 있으면 안 돼. 카스 미적분이 있는데요. 대충 그렇기 때문에 칼큘러스 아닙니까? 아 맞아요. 544 헐 왜? 지금 미분하는데 진짜 너무 싫어요. 434544라니까? 네. 선생님 어떻게 맞아요? 답이 다 밑에 쪽에 있죠? 원래 그래요. 434544 맞아? 네 넘어간다. 맞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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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튼 2번 풀었고 자 보자. 브렛의 심경 변화. 그래 어떤지 한번 보자. 네 심경. 해닉이 왔다고? 바나나요? 피크닉 왔다고. 피크닉 왔다고? 맑은 아래 그럼 좋았겠네. 근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뭐 세드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기도. 일단 되게 평화롭다. 갑자기 아이 어, 그렇네. 우는데? 네, 앞엔 좋아요. 네. 어, everything 일단 완벽한데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때 액시던트가 해픈도 했네. 아이고 모두 그에 잘못이래. 맞아. 해피한데 길에 바나나 껍데기 버렸네. 비명소리 들렸고 하나이가 넘어졌고 어, 그녀는 울지 않고 일어났네. 오, 맞아. 그래가지고 그러고 그냥 바나나 껍질 주워가지고 그냥 버리더래 쓰레기통에. 오, 맞아. 대박.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일단은 해피했는데 아, encourage도 아니지 않냐 앞에? 아닐 것 같아요. 새드 하진 않은 것 같은데? 3, 2번, 2번이겠네요. 아, 해피만 보고 2번인 것 같아. 새드 2번 같아. 병원 아니 근데 바나나 껍질 진짜 먹고 바닥에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처음 보는데? 저는 만화에서 아 그러니까 보통 밖에서 바나나를 잘 안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에서 먹고 그걸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만화에서만 보는 일이라서 집에서도 바나나 잘 안 먹는데 밖에서 바나나 아이고 병원 입원했구나. 엄마 아빠도 종일 옆에 붙어있대. 어 붙어있대. 아유 셀프 포토그래퍼가 되고 싶다고? 오케이 마지막은 볼론이 우와, 있고 일단. 많은 카드와 마지막에 많은 꽃이 꽃이 안에 방안에 내가 회복하고 있대. 너무 빠르게. 그래서 생각을 했대. 서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분이 더 좋다. 왜냐면 의사 선생님 마지막이 좋아? 네, 마지막이, 네, 마지막이 좋아요. 그레이트. 많은 꽃들이 방에 있고. 그럼 일단 희망이 가득 차 있네요. 2번이겠네요. 글루미하다가 호프라네. 와 또 아이 심해. 근데 이렇게 풀어도 돼? 이렇게 푸는 거 30초. 아 뭐야 이 미적분. 나도 나중에 그러니까 2시간에 해야. 끝날 것 같은데? 나도 나중에 이번에 3개인데 그지? 3개인데 문제가 더 아, 재밌지? 응 재밌지. 미적분이 먼저 먹는 건가요? 극한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극한은 막 극한하게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 아이고 아빠가 이제 돈 더 못 주겠다 했대 교육비. 왜냐면 최근에 은퇴하셨네. 안 좋네. 내부분 그거 안 줘요? 정년 퇴직금.
근데 마지막에 스마일 있어요, 선생님. 마지막. 요즘에 스마일 있어? 아닐 수 있는데. 약간 틴 스마일이네. 근데 앞에 아빠가 채색했는데 안 좋았다고 전화. 아, 그래서 시험이 중요했다. 장학금 받았어야 됐기 때문에. 그럼 일단 무서운 건 아니겠네요. 그죠? 후회되고 안심은 아니지 않을까? 기쁜 것도 아니지 않을까? 오케이. 채색해서 교육 못 받는 소리 긴장하다가 기쁘다가 칼큘러스랑 관련된 문제 많았는데 내가 다행히도 잘하는 거였대요. 그럼 넓었을때가 컨피던트한 거였네. 재능이 높은데. 그래서 내 앵자이어티를 이렇게 가라앉혀주고 내가 생각하게 했네. 내가 잘할 거라고 보자. 세뇌시키는 거예요. 나 잘할 거야. 그렇구나. 진짜 미적이 잘한다. 진짜 부러운데. 미적분 해보면 나 그 미작품 문제를 보지도 못했어. 나 강의를 안 본다. 나 여기 있는데 보여줄까? 아니 괜찮아. 너도. 야 미작품보다 기억을 헐나. 아니야. 맞아 먹는 건가요? 시영 언니 바로 체크한다. 솔직히 신기한 분은 너무 싫잖아. 아니 이게 맨 첫 번째랑 맨 마지막만 보면 알 수 있어. 거의 안 나오면 두 번째. 결과는. 나 지금 못하고 있어. 오, 이거는... IC 모터를 줄어 떨어 줬대 그거. 나는 이거 마지막 줄 한 줄만 읽으면 돼. 4번 같은데? 아니 이거 앞에 비행기 출국하는 그거거든요? 마지막 짐이 비행기로 실어졌고 승객 대부분은 이제 다 앉아있고요. settled in 다음에 몇몇은 친구나 가족한테 폰 끄기 전에 last minute say goodbye 하고 있고요. 그런 건데 언니 이거 몇 번? 뭐 갑자기 뭐가 사고가 났는지 떨어졌대. ice and water래. 네. 그래서 thrilling하고 dynamic하죠. 나 헤딩 아 크래쉬가 있었구나. 야, 살아있는 게 어딘? 비행기 충돌은 비행기 충돌에서 살아난 확률이 괜찮으면 죽음. 충돌이요? 비행기끼리 충돌이요? 아니요. 가다가 그냥 떨어진 거 같은데. 야, 비행기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살 확률이 몇 퍼나 되겠어? 앵간하면 죽어요. 0. 몇 퍼 아니야, 진짜? 근데 왜 이거 앉았다를 안 하고 정착했다를 썼을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승객이 그 장시간의 비행을 위해 가지고 이제 탁 앉아 있는 건데 이걸 왜 앉았다라고 안 하고 정착했다를 쓸까를 모르고 그 자기 자리에 정착했다 이 말인가? 딱 안주하고 이제 오랫동안 가야겠지. 일본도 좀 봤는데 비극적이야? 네, 일본도 좀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비극적인 말이 좀. 근데 레스큐를 기다렸잖아. 그러나 대부분이 어머. 근데 일본도 맞지 않나? 1번 같은데? 나 이거 뒤에를 안 봤거든요.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까지밖에 안 봤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 파도에 잃어버려졌고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대요. 끝까지 보면 4번인가 했겠는데. 그런데 마지막이 트레지카네요. 어머 어떡해.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대. 비극적인. 아니 다 같이 모여졌으면 4번이 맞는 것 같은데요. 찾을 수 없다 제목이. 하웨이를 하지만 반전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슬퍼. 찾을 수 없었어. 어떡해. 트레이징이 혹시 비극적인. 맞아요. 그럼 어떡해. 얘들 맨 마지막부터 읽어볼까? 근데 목적이잖아. 짧아서. 뭐야 휴가철이네. 모두가 휴가 가는구나. 아 너도 베스트웨이 알아보고 있겠지. 그리고 니네 대부분은 선택했을 거야. 로즈뷰티 살롱을. 아 너한테 우리도 서비스 제공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러나 다섯 개 어렵고 맞는 것 같은데 Rewarding and years of building up this business from the ground. It's time for a break. 아 우리 근데 좀 브레이크 해야겠다. 니네 우리 여행사 찾아서 좋은데 휴가랑 만나서 4분. 근데 위 앞에부터 보시면 되겠다. 이거 살롱이에요?
아 미용실 폐업에 대해서 사과하려고 같은데. 네? 잠깐만요. 아직 안 읽었어요 거기까지. 아니, 왜냐면 브레이크 걸 차례라고 하니까. 휴가 있어가지고 사업원 중이에요 한번 봤는데. 근데 Family owned and operated. 보통 이게 폐업 그죠? 아니 브레이크 한다고 해가지고 기다려봐. 그렇네요. 4번이겠네요. 15일에는 다시 썰프 하겠다가 나오네요. 오케이. 극단적으로 가버렸네, 그지? 아, 보통 안 가져가 극단적이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다 죽었잖아. 아니, 왜 그래? 나 못 찾았다고 나온 거야. 아까는 너무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곧 오겠다. 브레이크 좀 했다가 다시 오겠다. 라는 말이네. 나도 그 마지막 거랑 첫 번째 거만 풀어. 언니 이거 뭐라 이거? 뭔데? 모험 같은데? 조이를 찾아봐. 가이드 검증하는 거 아니야 그냥? 조이만 찾는데. 그런 거 같은데. 조이 있는데. 와이다 조이서 그리나. 그러니까. 맞네. 우리는 좀 다르다. 이런 말이네요. 아 이거 한국어 이렇게 반가울 수가. 그러니까. 여름 날에 우리 미쳐버릴 것 같아. 아 뭐야? 1초만 더 체크함. 나 너희들 앞에 거 보고 있었는데 이거 뭐야? 비브 디스 클리너 앤 직업이 좀 나오더라고? 왜 이렇게 안 읽어지냐? 작가님? 위에 직업이 좀 나왔어. 그렇네. 직업이 좀 나오네. 에스트로넛도 나와요? 그러니까요. 엄청 전문직들인데? 뒤에 있는 작가님은... 뒤에 있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에스트로넛 뒤에 있는 게 서전 외과 의사요. 아 배웠었는데 아 들으니까 근데 직업이 나와서 뭐 진로에 가는 건지. 아 파이팅 리얼. 2번이죠? 네. 책 광고하고 계셨네. 책 광고였네. 괜히 열심히 읽었다, 야. 아, 책 사람 말이야. 아, 요즘 되게 흥미롭게 잘 쓴다, 저런 거. 아, 갑자기 급발진해서. 아니, 갑자기 봄. 아니, 첫사랑 만난 썰이라고 밑에, 계속 밑에 내려보면 그때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 자전거 파는 내용. 괜히 열심히 읽은 거 짜증날 정도로. 예, 축구 안 돼요. 이거나 보자. 아, 개인 컵 들고 오래요. 그냥 와, 이거만 끝이다. 자, 이렇게 푸는데 얘들아 시간 안 남으면 안 돼. 알겠지? 와, 대구가 코드야. 코든지 하는. 18, 19, 20 맞아요. 풀고 맨 뒤에 장문 도깨 풀고 그다음에 앞으로 넘어오면 돼. 2점짜리 먼저 다 풀고 그다음에 3점짜리 맨 마지막에 풀면 돼요. 장문 도깨는 다 맞춰야 되는데. 아, 티드랑 월 진짜 싫은데. 파이팅. 찍어요. 저는 그 단어가 좀 그래요. 억울함 가자미랑 대구가 처음 봐요. 엄청나. 내가 대구가 가자미를 어떻게 알아? 뭐 추월이 동사인데. 1950년에 성장했던 것보다 북극해에서 단둑으로 더 바디 웨이트. 근데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밖에 없어서 이거 그냥 디드 골라주시면 돼요. 대구 가자미 맛있겠다. 처음 알았어. 얘들 영어. 가자미. 가자미예요? 네. 가자미야 누구예요? 가자미예요. 아니 저거 혼자서가 아니었어요. 잠깐만요. 그럼 도치가 아닌데
노르스씨에 있는 솔이 성장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솔그 밑에 바닥이라 나와있는 줄 알았는데 아 오케이 아잘안 아, 봐요 밑에 있는 거를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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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이지 않을까? 저 뭐라 이거예요? 어 대구 카드 맞는 거 같은데 그냥 대구도 합시다 아. 아빠한테 물어봐야겠다 아빠 대구 좋아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영어로 뭘까? 광원 아니야? 아 몰라 야,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연어는 알잖아 연어. 샤먼밖에 모르는데. 참치도 알잖아. 튀우나? 그렇네. 참치 알고 연어 알고. 대구 매운탕 대구도 그래 많이 먹는 생선인데 고등어가 뭐였지? 나 고등어 알아.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디서 들어봐. 어 근데 나도 들어봐. 그냥 고등어. 고등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이럴 때는 얘네도 이름이잖아 고등어 통조림 할 때 한번 들어본 거 같은데 고등어 분명히 들어본 단어야 들으나 나 처음 본다 이거 고등어 통조림? 고등어 새끼가 고돌인 거 알아? 고등어? 제가 아는 고돌이 화투박 제가 고등어 새끼가 고돌 말카를? 아 맞아 말카로 마커롤인가 그래 마커롤 맞아요 전혀 생각 안 나는 단어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저거를 보면 알 수 있어 보면 알 수 있어 한번 보면 돼 아빠한테 묻어내요 보자 모던 아키텍처는 소일을 쓴다 빌딩 메테리얼로 어, 흙을 쓸 수도 있죠 현대 아키텍처 나를 소프트네스 그들이 올드타임즈에 썼던 것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쓰나 봐요 지속성 때문이구나 A food journalist가 말했어 그리스 애들이 빵을 더 잘 만드더라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것보다 두겠네요 얘는 얘 봐봐 나도 있어 이거 메이크가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것보다 그리스 사람들이 잘 만든다 아 그렇지 근데 왜 여기 현재 시제 썼지? 왜냐면 주절이 과거인데 일반적인 사실인가? 진짜 사실인가? 그러니까 여기 왜 현재 시제 썼는지 그게 의문이라서 왜지? 약간 정설 같은 건가? 그리스 사람들이 빵을 잘 만든다는 게? 그럼 모르겠네? 답 한번 봅시다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일반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파리가 원래 유명한 거 아닌가? 파리 아니에요? 프랑스가 땅 아니에요? 바게트 아 배고파 먹었지 아 잠 온다 아 꿈을 진짜 이상할 거 같아 어 일반 같은데? 뒷차까지 꽂았어 뒷담반 꽂았다고? 뒷차 중요한가? 우리가 종종 몰라 우리의 머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믿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다고 믿어 이건 노후 같아서 바로 1번인데 답 좀 확인하자 얘들아 나 집에 가둬두는 거 아니고 학교에 가둬두는 거 일단 make it you 앞에 거 답 확인부터 할게요 심경 분위기 2221422 2221422 네. 아 진짜 맞아요 신난다 하고 그것 좀 보자 1번이요? 어 아, 1번 1번 맞고 디드랑 두 맞죠? 근데 아 왜 아 일반적인 사실 맞대 우와 우와 오 그러니까 이상하더라니까 왜 제가 메이크지? 잘 만드는 거 오 대단하다 어 미추라 저기 뭐야